금요 성서여행 시간인데 35쪽 우리 세움 성서여행 35쪽 눈을 감고 있는 성서 3 28번째 본문 찾았네요. 네. 아니 눈을 감고 있는 성서여행 말고 세움 성서여행 이거. 네. 그리고 35쪽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 네. 자 한번 같이 나누죠. 오늘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데 자 찾으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가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 분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탁자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 허락하였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러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은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늠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자 오늘은 예, 이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예. 근데 어찌됐든 되게 중요한 이렇게 이혼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글을 쓴 것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고 보죠. 예. 예전에 우리 여기 예. 제가 우리 저쪽 서울에 있을 때 수련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올 때 대부분이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많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뭐 이혼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실제 이혼하거나 별거하면서 사셨던 분들이 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쪽에 울산 분이었는데 밤에 남편이 오톤 트럭 있잖아요. 큰 그 뭐지? 이렇게 볼보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짐 엄청 큰 거, 짐 싣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흙이나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자기를 거기다 태운 거야. 그 뒤에. 그래가지고 밤에 막 가는 거예요. 산 속을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자기 그 뒤에 거기다 이렇게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산골짜기 들어가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흙을 내리려면 올라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천천히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쑥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쑥 미끄러지고 나서 가버렸대. 네. 그런 분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뭐 그것보다 더한 분도 왔지만. 근데 어떻게 찾아왔었어? 예? 네? 산에다가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도저히 어딘지도 모르겠대. 깜깜한 밤에.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다행히 이렇게 여름이어가지고 네, 여름이어가지고 뭐 그래도 여름에도 밤에 춥죠. 근데 그러니까 한참 내려오니까 뭐 길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차가 하나 와가지고 들어서 왔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 차 뒤로 가보면 어떤 여자랑 있고 뭐 누구랑 살고 있고 뭐 하여간 그 얘기 뭐 저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 생각은 안 나지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한 분 그분도 울산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 더 하죠. 그분은 매미 왔을 때 있죠. 매미 그 태풍 매미 왔을 때 그때 그쪽에가 엄청나게 강력했었거든요. 차들이 막 진짜 이렇게 근데 하여간 뭐 좀 창피한 일이지만 남편이 그냥 그 하얀 그 백구디에 그렇게 있고 네. 그분이 그 뭐 하신 분이냐면 해물탕에 들어가는 거 뭐죠? 이렇게 탁 씹으면 뜨거운 물 나오는 거 뜨거운 물 네, 미더덕 울산의 미더덕의 그거 산지래 우리나라에 한 7-80분 다 미더덕으로 그러니까 미더덕 장사 돈을 모셨는데 남편이 오면 그 돈 다 가져가는 거야 네. 그 뭐야 하여간 근데 하여간 돈 다 떨어지면 오는 거야. 근데 오는데 술 한 잔 거하게 먹고서 그 부인 이름을 막 이 개 같은 년아 막 하면서 막 뭐 오면은 벌써 이제 그러면 이제 벌써 도망가는 거야. 그날은 목욕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진짜 실오란하게 안 한 걸 치고 수건하고 막 뛰어 도망갔대. 왜? 걸리면 죽거든.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래서 그 태풍이 부는 그 매미가 오는데 차에 숨어가지고 막 쫓아오고 막. 그런 분이 수련을 왔어요. 근데 마지막 갈 때 그 남편 보고 싶다고 막 하면서 갔어요. 네, 수련하고. 미운점이 많이 드셨나 본디. 나는 그러면 도망가서 혼자 살지 이런 우찌기서.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 남편한테 진짜 한번 뭐 큰 소리도 한번 못 내보고 옛날 다 그랬죠 뭐.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어머님들 세대들이 뭐 진짜 6.2, 아니 뭐 일제, 그쵸? 6.25, 예? 보릿고기 뭐 다 넘기신 분들이니까. 그냥 잘 살아서도 그 시대 상황이 힘들었던 상황이잖아요, 그쵸? 예. 근데 아마 하여간 제가 그러면서 그때 수련하면서 어떻게 그 이런 삶을 이렇게 도대체가 진짜 TV에 나오는 건 양호한 거야. 그런 수련회 와서 한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근데 제가 다 자세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아까 같은 두 가지 상황이면 이혼해야겠죠. 뭐, 그죠? 그 오톤트럭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 되게 리얼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더래. 서서히 올라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 약간 남아 있는 흙과 함께 서로 내려가는데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기분이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분이 태어나서 서울 처음 오셨어요. 근데 50대 중반이었는데요. 자기 울산 따라본 적이 없대. 이번 이 수련 때 처음 온 거야. 근데 제가 마지막 날 서울 구경을 막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근데 에, 뭐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실 아유 그러니까 우리 수련 다 마치고 가신 분들은 그때 수련 마치고 나서 이제 한 분도 진짜로 그 자기 남편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고 갔어요 진짜.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 있대. 그랬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살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면 네. 뭐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용서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내는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약간 네,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얘기냐면 여자가 예를 들면 저 봐보세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죠. 근데
여자가 바람 폈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여자가 바람을 폈어. 그쵸?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남자가 바람 핀 건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 왜?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남성 중심의. 여러분 이때 여자라는 건 이 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병력이라고 해요. 병력. 하나의 힘이야. 힘. 력. 힘력자. 그래서 뭐 중대 병력 데리고 와 그러면 뭐 한 예를 들면 한 7, 80명 우르르 가는 거야. 병력이라고 해야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총 하는데 그렇게 거기 데리고 나가서 그냥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이 여자는 소보다 못했어. 이, 그, 나가는 값이. 우리 윤리학자 일 잘하시는 분들은 소 값이 좀 덜 미치겠지만 우리 이장님 같은 분은 소 10마리 아니 소 10분의 1값도 안 되는 똥값이었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는 뭐냐? 하나의 그냥 네, 재산 가치. 그냥 하나의 그냥 그쵸? 뭐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 때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쵸? 물론 조선 네, 후기에 가면은 많이 여자들 옆 친구 상대 뭐 이렇게 인권들께 뭐 올라갔지만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최근에 영국에 뭐 노예 세 명과 여자가 뭐 감금돼 그랬을 때면 그 영화 그 막달레나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영국 쪽에서 찍은 건데 그거가 1980년대인가 그런 데 영화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막 야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우리나라 속전교육대처럼 막 그런 데 가서 그렇게 굴리고 그랬던 실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서구 유럽은 되게 뭐 개방되고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그렇게 예, 뭐 그런 억압 속에서 살았다라는 게 예,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봐보세요. 바람 핀 여자를 제외하고서 여자를 버리면 얘는 가늠한 것이다 라고 되어있다. 그쵸? 지금 이 본문이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한 거야? 예수님도 바람을 핀 거는 이혼 대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람 핀 여자랑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오해라는 거야. 네. 이 자세히 보면 그런 얘기 같지만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봐보세요. 자, 난 또 틀렸어? 성경이 뭐라고 했냐 봐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봐보세요. 그런 성경이 이게 그냥 복회하는 경우 왜 그렇게 복회를 하냐면 글자 그대로 보면 그렇거든요. 봐보세요. 뭐라고 했냐 6절 봐보세요. 6절.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두시고 사람이 갈라놓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포인트예요. 봐보세요. 자, 뭐냐?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물론 이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답은 없어요. 성경은 뭐냐면 길라잡이야. 그냥 내가 영적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더 나은 나아가 더 행복한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창세기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고 했냐면 자 봐보세요. 뭘 나눌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뭘 나눌 수 없어? 한 몸.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뭐라고 돼 있어요? 둘로 나눌 수 없다. 에이 보고 하셔. 우리 최빈이야 꼭 안 보고 이렇게 해. 지 머리를 믿고 하는데 보면 다 틀려. 뭐라고 해? 뭘 나눠서 뭘 뭐가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사람이 갈라내는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뭘? 하나님. 그렇지. 앞에가 뭐야? 하나님이 뭘한 걸? 짝 지어준 걸. 짝 지어준 것을 뭘 누가? 사람이 그쵸? 사람이 어떻게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답이야. 이게 자 뭐냐?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는 가능해? 뭐는 가능할까요? 사람이 아닌? 예?
아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갈라 쓰면 없어요. 그쵸? 갈라서는 안 되지. 그쵸? 그쵸? 근데 뭐는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것은 짝. 오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은 것은 사람이 갈릴 수 있겠죠. 말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 말이? 이제 마음대로 결혼한 건 이제 오케이! 정답이에요 그게. 예. 무슨 얘기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혼 생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고 믿으면 그건 절대 사람이 갈릴 수 없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하나 나 내가 얘를 좋아해서 그냥 우연히 만나서 얘랑 결혼한 거야라고 그 여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헤어져. 괜찮아. 근데 네 생각에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절대 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사랑이 뭐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쵸? 사랑은 언제나 온유해. 시기하지 않아. 성내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바람을 펴도 오래 참아. 성내지 않아. 시기하지 않아.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트럭에다가 내려와. 뭐, 매미가 부른데 막 때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혼이 안 되겠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결혼했다라고 라고 말하면서 헤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 짝지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얘기거든. 사랑이 뭐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빼라는 거야. 하나님 빼라는 거야. 하나님 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못 찾겠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못했어요. 이렇게 받고 살아도. 왜? 성경에서 이혼을 죄악시했거든.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갈라놓은 것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 뭐만 바꾸면 돼? 아까 뭐만 바꾸면 돼? 하나님은 뭘 바꾸면 돼요? 사람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갈라놓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 바꾸라 이거야. 왜 너희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서 그 족쇄에 빠져있느냐 이거지. 그럼 꼭 빨리 이혼하라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 봐요. 얼마 전에 김주화 씨가 자기가 그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쵸? 얼마나 쪽팔린 얘기야. 바꾸 살아야 되잖아요. 그 여자가. 그쵸?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의 가장 선망이 된 로망의 1위가 김주아 씨였대요. 얼마나 이쁘고 여신 같아서 뭐 해가 공부 잘해 이뻐 뭐 빼꾸남도 다 좋은데 또 남편 너무 잘 만난 거야. 남편 뭐 유학파에다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 조윤기 목사가 이게 짝 해가지고 주례 쓰고 그랬대잖아요. 그렇죠? 되게 대단한 사람. 예, 어쨌든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양반이 뭘 했냐면 이혼남이었고 맞고 살았다는 거야. 핵심은 근데 뭐냐? 핵심은 뭐냐면 그 여자가 뭘 했냐면 자기가 그렇다 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뭐가 제일 밑에다라고 그랬어요. 노화할 때 수치심이 제일 밑에라고 그랬어. 자기가 그 쪽팔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커밍아웃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사는 거야. 이거 못하면 자살이에요. 최진실 나 그래 돈놀이 한다 라고 커밍아웃을 했으면 이 사람 죽지는 않았어요. 수치심을 못 넘어가면 사람 죽는 거야. 나 힘들어. 나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하더라도 이 삶에서 나 살고 싶지 않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여의성공교회. 그러면 그걸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거 지운 거야. 사람이 예수가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 살겠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야. 그 상황을 예수 지금 깨뜨려 보신 거야 예수님. 여러분 봐봐요.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
지난주 우리 어머니 11조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셨는데 뭐 안 나오신 게 아니라 못 나오신 거지만 지난주가 아니고 저건 밑에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야? 자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내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안 내도 돼요. 지금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려고 압제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 해방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일을 빼라 이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좋아서 그냥 결혼했다가 이제 싫어서 헤어집니다 하면 이혼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하면 절대 이혼할 수 없어. 왜?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자고 성내지 않아. 그게 하나님 사랑이거든. 어떻게 이혼하겠어. 그죠? 트럭이 내려가는데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죠? 이혼 안 돼. 내가 불어도 뭐 빤사랑 있고 막 도망다녀도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혼 안 할 수 있어요. 그쵸?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 그쵸?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라 이거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질문 있는데 세상하면서 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인생이 있을까? 하나님이 너랑 너랑 결혼해라 이렇게 운명적으로 짝지어준 사람이 있을까? 그거는 아담하고 하와 담아줘. 그치? 아담하고 하와는 그때 이혼을 못해. 그 수준은 우리 어머니한테 배우세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윤리나 도덕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압박, 심리적인 윤리적인 압박 넘어서 있는 이 종교적인 압박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결혼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누가 결혼할 수 있겠냐? 이거 진짜 처음 내려가고 냄이 부는데 그러고 있는데 누가 이거 참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때 예수님 하신 게 뭐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타고난다는 거야. 타고나야된다는 거야. 나요. 난 타고났어. 그의 부인께서 타고나셨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 세계를 간단히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여러분 봐봐요. 이게 어느 달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도 헤어졌어. 이거 빼고 계속 헤어졌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이게 이제 뭐야 내 안에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부인이 남편이 다섯 있었던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지금 사람하고도 힘들어. 그 삶이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월터 트러블인가 I was married 그런 그 책이 있어서 난 너와 결혼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우리 대학 때 제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번 이혼하는 사람은 또 쉽게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그 책의 요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간단히 보면. 근데 이 얘기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혼하면 또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건 충분히 있지만 지금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혼하지 말아라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여자분들이 그러죠. 보통 너 때문에는 내가 100번 이혼하지만 얘들 때문에 참는다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게 왜 결국 그 얘기야. 여러분 없어도 얘들 더 잘 키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혼하시려면 얼마든지 이거 빼고 이혼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반대 얘기죠. 그러면 또 이혼 안 하고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매미가 하고 이래도 이거 있으면 충분히 또 살 수 있어요. 반대도 보면 여러분이 여기다 사랑을 붙이냐 하나님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주례를 세 번 섰거든요. 30대 지금은 안 들어옵니다. 주례 근데 제가 주례 어린 나이에 제가 주례를 세 번 섰지만 제가 주례 설 때마다 그랬어요. 그 하객들한테 절대 여러분들은 싸워서 뭐 신랑이나 신부가 전화하면 여러분 절대 훈수 두지 말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예, 전화를 하고 제가 이 사람들 AS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주례자가 죽을 때까지
제가 지금까지 AS 해요. 진짜 그래서. 네. 뭐냐? 여러분들이 괜히 조언한다라고 더 싸워.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얘기처럼 다 뭡니까? 이게 이거 하나님 빼고 다 사람이 갈 그러면 뭐야? 쉽게 헤어지면 돼요. 진짜. 우리 연애할 때처럼 쉽게 헤어지면 돼. 오히려 그게 빠를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그 더 상처를 빨리 헤어져서 덜 상처를 주는 거야. 여러분 지난번에 뭐 개몽가가 뭐 8살짜리가 이렇게 뭐 때렸다며 그래가지고 뭐 그 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가슴 아픈 일 있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엄마들이 개몽가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 나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친모도 계속해서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거 보고 그러니까 개모냐 친모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이 얼마나 피폐한가, 내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냐라면 계모인지 친모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우리 지난번 다음 오는 그, 우리 아시겠지만 그 로또 1등 되던 형님이 자세한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어머니한테 등짝 맞는 게 일이었다. 그래서 자리 나갔다 집 나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받는 모든 삶의 스트레스를 큰아들 등짝 때리면서 푸는 거야. 자기 그게 너무 겁났다 그랬어. 그래서 15살에 집 나간 거, 공부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친모든 계모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어떤 그 정신 종교적인 억압 이런 게 빠져 있으면 옛날에는 누구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제가 그 전도사 할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혼 그러면 저 이혼녀도 절대 얘기 못했어요. 교회 분위기는 이혼녀를 못 받아들이는 그런 저 여자가 얼마나 행실 못했으면 이혼했을까 뭐 이런 식의 수근수근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됐지만 아니 김주호 저기 MC도 네. 네. 빨리 이혼해서 빨리 결혼을 다시 해야 돼. 하나님이 순복음 교회에서 주례했다고 이혼을 안 해? 그 하나님 예수님이 너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에 이 얘기가 그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보면은 이렇게만 놓으면 삶은 되게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 사는 게 힘든 그러니까 것이지. 뭐냐면 이게 하나만 돌려보면 여러분 미량 알잖아 미량 그 전도에 나왔던 영화 있죠? 못 봤습니다. 예. 얘기는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연의 아들을 그 학원차 원장인가 운전하는 그 양반이 죽였어요. 유괴해가지고 그쵸? 그 돈 이렇게 그 달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너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전도연이 그쵸? 그래서 이 사람 감옥 가고 전도연이 그때 이제 신앙을 예? 이렇게 처음 막 갖게 되면서 막 이제 뭐 원망도 많이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남자를 용서하러 간 거야. 감옥에 그 똑똑 두드려 그러니까 이제 면회 가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간 거야. 갔는데 이 양반이 어떠고 있어요. 자기가 이미 교도소 안에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미 막 태평한 아니고 하늘 얼굴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돌아보래 전도연이. 그러면 그 영화 미량인데 사람이 갖는 어떤 그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삶에 내가 얼마만큼 자유로운가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돈이나 어떤 물질의 어떤 그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더 나아가면 심리적인 종교적인 이런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 봐봐요. 살기 너무 잘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24,000불이라며 올해 24,000불이 뭐 3천만 원을 지금 개인당 3천만 원씩 번다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몇백 불도 안 됐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다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방유룡 선생님이, 선생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봐봐, 한번 봐보세요. 맨 마지막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마치죠. 네, 시간만 지났어. 뭐라고 돼 있냐면, 봐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한 시간 모여서 얘기 나누고 우리들의 기운들을 좋게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은혜에 족하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 보면 뭐 저희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든지 여러분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죠, 뭐 그렇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나쁜 감정, 나쁜 생각들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들 우리 머릿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신 놀라운 어떤 세계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현실에 아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욕을 먹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교회 안 다니면 되죠. 그러면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진 않을 텐데,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못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 욕도 먹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억압에 빠져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감히 부를 수 있는 경지가 있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나 쉽게 부른다라고 해서 그 세계를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은 이제부터이겠죠. 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아직은 걸음마대는 수준이지만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키우시고 양육시키셔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녀들로서 살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경지경지마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